하고 싶다면 해라. 응?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풀어주겠냐? 정말이요, 아버님? 재상이 결혼시켜서 차정부 드리면은 그때 내 허락하마. 아이고, 노곤하니 한잔 쳐야겠다.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? 그래. 그럼 재성이랑 예린이 결혼시켜. 뭐?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? 차정부 드리면 허락하신다잖아. 그럼 이 상황에 제일 빠른 거 예린이 데려오는 거 아니야? 됐네요. 아이고, 그럼 종분으로 계속 하시든가. 아이고. 엄마, 예린 언니 왜 이렇게 싫어해? 너 몰라도 돼. 가서 공부나 해. 전 그럼 진료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네, 선생님. 선생님, 그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예. 얼굴에 또 뭘 하려고. 너 같은 자연인은 몰라도 돼. 어차피 얘기해줘도 안 할 거잖아. 되게 또 너무 잘했어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제법이던데? 고맙습니다. 다 같이 모였는데 별일 없으면 식사나 같이 하죠. 오, 좋았어. 오늘은 이 성공적인 데뷔를 한 최세영 리포터가 한 턱을. 부장님. 아유, 개편하고 첫 점심인데 제가 쏠게요. 다 같이 가시죠. 시간 괜찮지? 어, 그렇지 뭐. 최세영 씨는 이상 반납하시고요. 아, 네. 내가 챙겨서 같이 갈 테니까 자리 잡으면 전화 줘. 네, 언니. 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고. 정유 씨도 정리하고 오세요. 네. 어, 아빠, 방금 보셨어요? 동호회까지 다 모여서 식구들 다 같이 봤어. 우리 딸 아주 그냥 잘하더라. 무슨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. 아니야, 아빠는 괜찮아. 그래, 이따 봐, 딸. 아, 그 옷은 왜 안 입었대? 아, 예, 저 아나운서랑 옷이 비슷해서 갈아입었대요. 아이고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냥 싹 겹쳤구먼. 저 가게 좀 나가볼게요, 어머니. 아, 그래, 그럼. 네. 아, 방송에 안 입고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그 옷을 바꿀까? 지연아, 이따 이모 오면 할머니랑 백화점 갈까? 엄마랑 나가기로 했어요. 어디 가는데?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. 그래? 다 나가고 나면 또 나 혼자만 남겠네. 야, 너 전화는 왜 꺼놓냐? 저번에 가져간 DVD 챙겨오라고 계속 전화했었는데. 아, 맞다. 미안해요. 밤에 갖다 줄게요. 여보세요? 당신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? 전화 왜 꺼놔? 죄송합니다. 예, 여기는 서울인데요. 실례지만 계신 곳이... 아, 대구요?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? 아, 예. 제가 내려가겠습니다. 야, 내가 영화 오프닝을 딱 생각해봤는데 자욱한 안개와 자욱한 체력탄 연기가 마구 뒤섞이는 가운데 텔럽이 뜨는 거야. 감독 이성수 배다. 미안한데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야, 회의하게 해놓고 오자마자 가는 법이 어딨어. 정말 미안해요. 내가 전화할게. 야, 야, 커피라도 좀 시켜주라든가. 진행비 아끼냐? 안 돼, 그거 아까 말이야. 그 꼬막 아가씨가 없는 게 확실한가? 아, 예. 제가 방송 때문에 꼬막에 대해 공부 좀 했어요. 이야, 우리가 아주 좋은 리포터 하나 구했네. 어? 아휴, 내 그 FD 구하기가 참 어렵네. 저,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정유 씨가 계속하면 안 돼? 죄송합니다. 빨리 좀 구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정말 누가 불운의 아이콘 아니랄까봐 오늘은 사고 없이 넘어가나 했다. 불운의 아이콘이라니? 머리에 새똥을 맞지 않나, 멀쩡히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지지 않나.
아무튼 개구맛이